안녕하세요, 아무수입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로 오랜만에 인사드린 건데요, 얼마 전까지 그 역대급 저희가 장마에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있던 나무들도 다 쓰러지고, 또 밖에 노지 재배장 같은 경우는 풀도 못 봐서 풀도 뽑느라 조금 이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이제 좀 한숨 조금 돌릴 때가 돼서 이제 좀 유튜브로 좀 인사드릴까 합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그래도 주말에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좀 아침이랑 밤에는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더워서 낮에 작업하신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무더위에 좀 시원하시라고, 저희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눈이 시원해지는 침엽수 특선으로 해서 항공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한번 쫙 비춰주시면. 네. 장마비를 맞고 그래도 좀 잘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새순도 많이 뽑아내고 시원한 전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침엽수에는 여러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굉장히 여러 계열의 침엽수를 재배 중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침엽수 계열은 이런 웨스턴 사이프러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미측백, 서양측백 하면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농장에서 재배 중인 미측백 계열 나무들 두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미측백 계열 나무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저희 농장에서는 총 두 품종의 미측백을 재배 중인데, 엑셀사와 겔더랜드 이 두 품종 재배 중입니다. 뭐 여러 품종이 있지만 이 두 품종이 조금 성장 속도도 아무래도 빠르고, 조금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나름 차이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잘 자란 걸 하나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크죠? 엑셀사라는 품종입니다. 엑셀사. 이 엑셀사 같은 경우에는 미측백 계열 중에, 예, 카메라로 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좀 광택이 있어요, 잎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성장 속도 역시 다른 미측백보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길러보니. 여러분, 이 나무 보셨을 때 몇 년 키운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3년 차입니다. 3년 차. 이 작은 20cm 화분에서 3년 만에 이 정도 키를 올렸다는 건 굉장히 이 수종에 대한 장점이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18년도 1월쯤에 이 12cm짜리 포트에 이만한 삽목묘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한 40cm, 30cm까지 자란 거를 이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야, 뭐 벌써 이까지 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장 속도를 자랑하는 것 같고, 뭐 같은 시기에 심었던 침엽수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새순이거든요. 올해 자란 것까지 하면은 거의 올해만 거의 50cm 정도 자란 것 같은데, 이제 장마비를 맞고 자라난 새순만 해도 벌써 이렇게 노란 색깔로 거의 한 2, 30cm 정도 뽑아낸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무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품종은 겔더랜드입니다. 겔더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네덜란드 침엽수 농가들을 가보면 농가에서도 굉장히 조경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잎이 엑셀사보다 뭐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잎 질감도 단단하고, 그리고 엑셀사보다 좀 밥이 더 잘 차는 것 같아요. 미측백 계열이 포트 안에서 이 정도 밥을 채웠다는 거는 굉장히 밥을 빨리 채우는 성질을 가진 건데, 뭐 키도 이만큼 엑셀사랑 거의 비슷하게 뽑으면서 밥을 이 정도 채웠다는 거는 좀 단단하고 그런 좀 속이 꽉 찬 소재를 쓸 때는 이 겔더랜드가 엑셀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종으로 판단됩니다. 이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한번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아우, 잘 뽑히지도 않네요. 아유, 너무 잘 자랐습니다. 진짜. 너무 잘 자랐기 때문에 바로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드렸던 엑셀사와 겔더랜드 이 두 나무, 뭐 보시기에는, 카메라로 보시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농장 오셔서 직접 두 수종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다른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 또 제가 더 자세한 설명으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드린 이 미측백 계열들을 조경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울타리로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린 요즘 울타리로 많이 쓰시는데, 그린 같은 경우는 원추형으로 자라는 그런 자연수형으로 울타리를 치실 때는 그린이 좋고요. 제주도나 여러분들이 외국
정원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로정원 이렇게 각 잡힌 침엽수 울타리를 원하신다면 엑셀사나 겔더랜드를 선택해 주셔서 전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성장세를 통해 원하시는 울타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 나무들의 특징이 제가 성장 속도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토피어리 소재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지금 향나무나 회향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랑은 좀 잎 질감이 다르고 더 빠른 성장 속도로 그렇게 토피어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한 소재고 전지를 통해 네모나 세모, 별 모양, 동그라미 등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다양한 토피어리 소재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웨스턴 사이프러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올라갈 영상에서는 저희가 요즘 엄청 인기를 따르고 있는 에메랄드 그린 그리고 문그로우 등근 측백 등등 여러 개의 침엽수 설명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 채널 더 많이 봐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